분명합니다요. 이 셋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아, 글쎄 재영이 그놈이 말이 헛나왔습니다요. 저 그 아가씨 서방님이가 그 무리를 이끄는 게 틀림없다고요. 아, 포졸들이 떼거지로 우르르 달려드니까는 아, 휘리릭 어디선가 이 서방님이 나타나서 이 광대패들을 이리저리 도망을 시키더니 아, 이번에는 웬 장사치들이 또 휘리릭 나타나서 이 포졸들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광대패들이 떠들기로 선왕께서 아우님께 독사를 당했다 그러더란 말이니? 아, 놀이판에서 직접적으로다가 그런 말은 안 했지만요. 이 셋내가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물어보니까요. 그게 그 얘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 반응은 어때? 놀이패들하고 한편이 돼지는 것 같아? 글쎄요. 그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구경들은 잘 하지만 뭐 한편 거지야 돼 죽었어요. 그것이 참말로 임금님네 속사정 얘기라면 그것이 워낙 무시무시한 내용 아닙니까요? 뭐 포졸들이 쫙 뜨니까 그냥 불난 들판에 메뚜기 태처럼 후다닥 투다닥 도망치느라 바쁘던데요. 뭐 그 사람은 건강해 보이든? 아이고 뭐 놀이패 장돌뱅이 패들하고 어울려 돌아댕기는 거 보면 팔팔한 것이지요. 뭐 제 셋내가 얼핏 본 것이긴 해도요. 어째 좀 듬직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요. 참말입니다요. 그래. 한양까지 왔대면서 용케 참고 있네. 금방이라도 찾아오고 싶을 텐데. 기다려달라고 했고 그러겠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고.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건가요? 어? 셋내도 모르게 이렇게 혼자서 머리까지 올리셔놓고 그 남군님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건데요? 모르겠어. 약속을 했으니까. 병이 나을 때까지는 옆에 있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참말로 셋내 같은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오해도 안 되는구먼요. 그런 식으로 붙잡아 놓는 그놈이나 그렇다고 붙잡혀 있는 아가씨나 이게 무슨 피치 못할 짓입니까요? 그래? 그리고 아가씨는 자꾸 그놈들을 환자라고 하시는데 그런 놈 보고 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요. 쉬운 말로다가 미친놈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이구 어이구. 참 답답하게 구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갔는가? 사실 말이여 우리 임금께서 독으로 돌아가셨잖여. 독사를 했을 거라는 세자는 시방 어디 갔는지도 모르잖여. 그 동생이 임금 내부자녀. 야그가 딱이지 딱인지 뭘 그렸어? 하여튼 조용히 좀 야. 아이고 사람이 그 나이살이나 처먹어가지고 이 얘기하고 사실하고 구분을 못해 구분을. 그 아이고 그럼 그 얘기가 다 지어내는 거란 말이여? 아들이 지혜비로 독살 한 게 아니면 왜 도망을 가? 다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 도망간 거 아니여? 그게 그런가 보네. 그럼 그 광대놈들은 뭐들라고 그런 얘기를 지어냈을까? 아유 그야 뻔하지.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한 거 아니여? 아이고 이거 아이고, 좀 조용히 좀 하라니까. 이렇게 자네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데 정작 왕이 되겠다는 나는 자라새끼처럼 이렇게 숨어있어도 되는 게야? 글쎄요. 현재로선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봐 무영이. 예. 이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자신이 있어서 계속하고 있는 거겠지? 자신 같은 건 없습니다.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기다려? 사람들이 알아주길 기다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누군가 생각해내길 기다리고 그리고 또 또? 세자님이 알아주길 기다리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된단 말인가?
혼자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가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라는 거, 그런 것도 모르는 왕을 열심히 만들어봐야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음 연휴에는 나도 나가겠다. 나가서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자인 것을 밝히겠어. 저 그것은 다시 생각하시는 게. 어째서? 나서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솔직히 세자님이라고 무슨 징표를 가지신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나서 보실랍니까? 나서신다면 저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지. 그런 거요. 그래서 또 도와줄 분들을 찾고 부탁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 소문 들으셨습니까? 그 나라 안에 광대패들이 떠들고 다닌다는 얘기 말입니까? 제가 어제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의 머리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라 아니라면 그 뒤에 세자 조하께서 계신 게 아닐련지. 그렇다면 세자 조하께서는 살아계신 겁니다. 그것도 이 나라 이 땅 안에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나라 안에 소문이 너무도 급속도로 퍼진지라.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깟 광대패들 뭐라고 떠들고 다니건,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듣든,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이오. 조정의 신하 중에 수근거리는 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옵니다. 이 보부사! 내가 가진 사병들이 몇인 줄이나 아시오? 그 멍청 것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평생 모은 화기들을 다 날려버렸지만 상관없어요! 그깟 백성들의 중신들이 나를 상대로 반역이라도 할까봐 두려운 게.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해? 세자가 뭔데? 세자가 지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단 말이오. 그야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만은 충성도 지나치면은 지겨운 법이오. 전하께 한 말씀 올려옵니다. 주상 전하. 말해요, 말해. 듣고 있으니까. 제발 박신양이를 냉정한 눈으로 살펴봐 주시옵소서. 그자는 전하에게 충성한 인물이 아니옵니다. 그자는 전하를 이용할 뿐이옵니다. 정녕 모르셨사옵니까, 전하? 여인 하나 외에는 아무 욕심도 없는 자라고 하셨사옵니까? 아니옵니다. 그 여인은 그자의 제수시고, 그 여인을 차지하려고 이제 그 아우마저 죽이려고 전하의 병사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전하. 동척하시옵소서. 알츠! 알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여기 왜 있냐? 아직 산책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사람들 피신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금 가려고. 이거 저 급한 물건이라 이 물건도 그냥 가려고 그랬어. 아니 근데 이놈이 뭐 누가 놀고 먹는 건달로 하나 이놈이. 나도 바쁜 사람이야 이놈아.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구 뭐지 심부름꾼으로 하네 이게. 아, 어? 뭐 인마. 야 이놈아.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난 나를 다한 거야. 그럼 왜 그런 게 나한테 시키냐고 이런 걸. 아니 아무도 없습니다. 가재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아! 나도 눈이 있으니까! 없다. 다 나갔어. 보다시피 나 혼자 빈집을 지키는 중이다. 굳이 나한테 인사차리려고 했을 거 없어. 찾던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나가면 된다. 자연아. 사매라고 불러라. 일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려갔던 여인들, 그 중에 너도 있었니? 있었지. 그 자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왜 데려갔는지 알고 싶은데.
그쪽은 신경 안 써서 모르겠다. 나하고 상관없는 죄였으니까. 난 다만 그 집안에 있었던 지도의 복사본에 관심이 있었지. 누군가가 예전에 불태워버렸다는 어떤 지도를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더군. 내가 놀랬던 건 말이지, 네가 그런 지도 따위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지. 이제 와서 그 지도 지금 왕한테 바쳤다. 내 여자 집안 식구들 목숨값하고 바꿨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땐 그게 너무 갖고 싶었거든. 알고 보니 길가 재물을 감춰놓은 것의 지도라고 해서 실망했지. 그래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어. 덕분에. 나 자신이 정말 한심하군. 너한테 무슨 대답을 기대했던 것이. 난 이제 그만 나를 미워하면 안 되겠냐? 어차피 넌 날 미워할 수가 없어. 왜냐면 너하고 난 같은 종류니까. 그래 맞아. 너하고 나 같은 종류지. 그래서 알아. 너 아무리 애써봤자 사람 못 돼. 한 여자를 통해서 사람이 되고 싶니? 남들처럼 사랑받으면 그게 될 것 같아? 나도 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나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 사랑받는 법 모르잖아. 준다고 받을 수나 있겠어? 지 형을 독을 먹여가지고 죽여버렸다면 그 인간을 어쩌면 죽었소? 맞지라! 그런 게 그게 인간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게 나란님이라면 어쩔 것이. 나란님. 그래서 그 형을 죽이고 빼앗은 것이 고작 기와집에 누렁소 몇 마리가 아니고 한 나라면 어쩔 것이오. 그리고 모함을 씌워서 내쫓은 것이 그냥 조카가 아니고 우리 세자님이면 어쩔 것이오. 그래요. 어쩔 것이오 여러분. 세자님이면 어쩔 것이오. 우리 세자님이면 어쩔 것이오. 어쩔 것이오. 어? 여러분. 세자마마! 세자마마!
고맙네. 내 자네들 수고는 잊지 않을 것이야.